조금 색다른 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뭐죠, 바로? 염색! 우와, 뭔가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나요? 잘 되고 있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진짜 미용실 원장님 같아요. 사랑의 머리도 저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물감 같아요. 이거 대박이에요. 와, 이거 너무 파란색이네요. 클레버 TV. 안녕, 클레버 TV의 시윤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학을 했습니다. 약간 사랑이 지금 팔팔절 산 느낌이에요. 조금 색다른 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뭐죠, 바로? 염색!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지. 자, 먼저 시윤이는 어떤 색깔일 거죠? 저는 파랑색입니다. 블루! 자, 사랑이는요? 저는 스모키 애쉬 라벤더예요. 약간 스모키 애쉬 라벤더. 보라색 아닌가요? 네, 보라색인데요. 네, 퍼플 입니다 퍼플. 네. 약간 어두운 보라색. 서로 다 하고 싶은 색깔 한 거 맞나요? 네,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에요. 네. 그래서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 보라색을 선택했군요. 과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자, 오늘 우리가 각자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이가 시윤이 머리를, 시윤이가 사랑이 머리를 해줄 건데. 근데 제가 네. 손재주가 없어요. 아닙니다. 아니, 각자 해줘. 자, 친구의 머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셀프는 사기 좀 힘들걸요? 아, 사랑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 우와! 오! 오케이, 자, 일단 사용 설명서 좀 같이 볼까요? 짜잔. 짜잔! 뭐죠? 이젠 다 터먹고 알렉스 플렉스 넘버 2.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조끼 같고요. 조끼. 이거는 라텍스죠. 자, 조끼는 우리가 우비를 입었으니까 조끼는 필요 없고요. 아, 여러분들 집에서 하실 때는 저 조끼 입으셔도 돼요. 잘 해줄 수 있지? 그럼 진짜 맞지? 어. 서로 못 믿고 있거든요, 지금. 큰일 났네요. 막 근데 얼굴에다 다 칠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리 이렇게 하네요. 이거 약간 간지러운데요? 그 원숭이들이 이 잡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열어서 여기 안에 두 개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양이. 두 개를 다 넣고 섞어야 해요. 아, 섞으나요? 딱 닫고 이렇게 흔들어. 아, 이제 갑니다. 시원히 네. 갈게요. 짜잔. 아, 이렇게 두 개를. 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안에 네. 넣어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어른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우와. 이렇게 섞어줍니다.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 섞을 땐 여러분 당연히 음악이 필요하겠죠? 가장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섞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the sea, come on to me, time is it. 따라오. 우와, 뭔가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나요? 오. 이게 푸딩처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멋있게 장갑입니다 지금. 자, 멋있는 음악 틀어주세요. 짠짠 짜잔. 아, 뭐예요?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우와! 이거!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애깨 아니에요? 근데 약간 색깔이... 이거 애깨 같은데? 이야! 할게요. 자, 시윤이가 갑니다! 자, 첫 집도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너무 떨려요. 야, 나 갑자기 막 몸이 떨려. 나도야, 나도! 발랐어? 발랐어! 지금 발랐거든요,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면 돼요. 잘 해줄게, 내가 사랑아. 부탁할게. 저 진짜로 긴장했어요. 맞아, 머리가 엄청 기네요. 아까 배운 스킬을 사용합니까? 네. 지금 보여주세요, 아까! 설명서에 있던 거 보여주세요! 세상은 요지경!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지, 진짜? 사랑아, 너 여기 머리가 안 비껴져. 그냥 빡해. 지금 사랑이가 지금 계속 몸은 앞에 있지만 눈동자는 지금 계속 뒤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지금 지금 그렇게도 안 보입니다. 잘 되고 있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결국 구원투수 왔습니다. 자,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지금 도와주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시윤이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윤이 팔이 6개예요 지금.
막 여기 여기랑 여기에서 머리가 막 이렇게 잘 당겨지겠어요. 자, 여러분들 머리를 먼저 밑에서부터 한 다음에 그 위를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두피까지 이 안쪽까지 네! 다 해줘야 돼요. 어? 나 얼굴에 묻은 머리 거 멋있는데 같은데? 지금? 어? 머리 멋있네요. 어! 아니 이마도 보라색 하신 분들은 이마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겉에만 하면 겉에만 네. 보라색이 안에 딱 이렇게 바람 때문에 보였는데 검은색이 있었어요. 신기하다. 진짜 보라야. 사람아. 그렇겠지. 보라색을 했으니까. 나 지금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됐는지. 자! 끝났거든요. 사랑의 머리가. 자 이제 시윤이 차례인데 한번 볼까요? 사랑아? 이렇게 뒤까지 다 보이세요. 아 이렇게 아 진짜 한치의 공간 없이 모든 공간에 염색약을 발라줍니다. 자 좋아요. 지금 이 상태로 몇 분이죠? 30분? 자 30분을 기다릴 동안 우리 사랑이가 시윤이 머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시윤이 머리는 염색약이 머리를 감고 나서 발라야 되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맞습니다. 트리트먼트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뿅. 뿅. 자 잠깐만요. 근데 머리도 사랑이가 감겨주나요? 아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이처럼 염색약을 바르고 돌아다니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됩니다. 비닐로 이렇게 가만두는 것도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보여줄까요? 어 좋아요. 어 진짜 미용실 원장님 같아요. 사랑이 머리도 저렇게 하니까. 이거 제가 이거 물감 아니에요? 이거 잘못 산 것 같은데?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아 이거 달팽이 뜬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먼저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티가 나니까 이 색상 이름이 뭐라고요? 판타지블루. 그래서 그래요. 판타지블루. 아 이게 된 것 같아요. 마법이에요. 맞아요. 이거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냥 물감 사용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머리카락을 조금 잡고서 살살살 빗질해가면서 해줘야 돼. 어 원장님 지금 배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어서. 아 왜? 네? 원장님. 아 제가 오늘 첫 캣이에요. 아 첫 캣인가요? 아, 진짜 물감 같아요. 아 이거 대박이에요. 와 이거 너무 파란색이네요. 아프지? 아니 괜찮아. 와 사랑이 제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장님이 참 예의가 바르시네요. 아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파란색입니다. 휴이 괜찮겠어요? 아예 파란색입니다. 괜찮아요? 조금 불안해요. 잘 어울릴 거야. 아 지금 너무 얄미운데요 지금? 너무 얄미운데요 원장님? 아 저도 했습니다. 네? 여기. 아 지금. 아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저는 15분 정도 기다려요. 자 15분 정도 기다리고 사랑이는요? 이미 시윤이 하는데 이미 30분 지났나 봐요. 아 그래요? 어 이렇게 완전히 파란색으로 자 귀도 파랗게 줬고요. 자 여기 뒤에 뒷목도 지금 파래졌거든요. 뒷목까지 다 파래진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물 보이시나요? 원래는 와 근데 원래 머리 색깔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따 보겠습니다. 와 바닥에 여러분 똑같아요. 파란 물 난 두피 나중에 했는데 왜 이래?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아 지금 끝났는데 오 달라졌어. 아 진짜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여러분들 지금 거울 봐서 느끼죠? 시윤이는 특히나 두피마저 파란색이 됐기 때문에 두피까지 파란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염색 하시고 나서 잘 감아야 될 것 같아요. 흰색이 됐어요. 아니 되게 진짜 블루블루해요. 이뻐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시윤이가 됐어요 지금. 아 사랑이도 훨씬 근데 사랑이 약간 보라색 느낌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빨간색까지. 네, 좀 빨간색으로 된 것 같거든요. 오른쪽 우리 시윤이는 약간 시크한 느낌이 나면서 사랑이 좀 더 러블리해진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서로 머리 마음에 드나요? 네.
유쌤도 보니까 아까 처음 화면이라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 달라요. 달라요. 아, 염색하는 건 좋은데 유쌤이 진짜 간단하게 셀프 염색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염색이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아 힘들어요. 염색 생각보다 힘드니까요. 꼭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면은 미용실을 못 가는 상황인데 집에서 한다고 하면은 가족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간단하게 안 됩니다. 예. 혹은 친구들끼리 친구도 여러분들 한 명 안 됩니다. 한 3명. 예, 친구를 친구 많이 많이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땠나요? 개인적으로 유쌤은 너무 여러분들의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좋아요. 자 앞으로 한동안 한 달 동안은 우리 사랑이랑 시윤이가 이 머리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거니까요. 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놀랄 수 있지만 다시 이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자 여러분들 절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안녕.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하세요.